안녕하세요. 갱이호입니다. 오늘은 영상, 명상 관련 두 개를 올리게 되네요. 지금 올리게 되는 영상은 지금 제자님 때문에 우리 제자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열등감과 에고의 싸움을 굉장히 4년째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이제 약간 통제력이 잘안 되시는 경우인데, 그 통제력은 바로 3번 차크라 마니뿌라. 여기 태양신경총 배꼽 차크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 옷을 입었어요. 우리 제자님도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현상은 그쪽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차크라가 7개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과 우리 전생하고 좀 연결돼 있고요. 내가 이런 직종에 근무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쪽이 발달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좀더 내가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내가 활용을 하면 굉장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상태에서 자꾸 감정이 올랐다 내렸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차크라 요거 조금 제가 돼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 문헌에서 가져왔고요. 뭐 많이들 알려 있는 거지만 한번 엎질러 볼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제자님. 자. 군달리니가 각성되었을 때 우리가 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폭발로 일어나서 실제로 요가에서 말하는 1000개의 꽃잎이 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는 사스라라가 열렸을 때 여기 1000개 꽃잎이 있었고요. 저는 그게 보라색도 보라색이지만 저는 그 항상 왕관이었어요. 왕관. 여자니까 예쁜 여성 왕관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비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00개의 꽃잎이 이제 백회에서 여기 머리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하지만 그 굉장히 향후라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게 또 달라요. 문헌에도 이게 있는데, 가슴, 아니면 뭐 두뇌, 이런 데서 계속 꽃이 폈다 졌다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용으로 이제 바뀔 때 제가, 저도 이 마니뿌라가 제가 해바라기가 굉장히 만개했었거든요. 원래 문헌에 있는 그런 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해바라기 꽃으로 국화꽃처럼 막 그렇게 만개가 활성화됐다가 막 저는 그게 나와서 국화꽃처럼 노란 게막 그런 가지가 나서 몸으로 헤어오르치고 다시 들어가고 앞으로 나와서 들어가고 이렇게 꽃이 폈다 졌다 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예, 해바라기 꽃 아시죠? 그렇게 저기 태양, 불이거든요. 뜨거움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비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향기도 느껴요. 맞아요. 향기도 느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향기 이름까지 느껴지고요. 꽃이 반드시 피어야 이것이 올바른 쿤달리니 에너지 각성이라고 문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맞는 듯 합니다. 제가, 차크라 가지고 살면서도 좀 제가 몇년 동안 막혔던 적이 있거든요. 육체적 삶 때문에 생존 번식에 시달릴 때 그때 좀 막혔었나 봐요. 그것이 다시 15 차크라로 전환될 때 이때 다시 열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은 현재 의식도 꿈의 상태나 무의식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종류의 마음과 에너지 복합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쿤달리니가 각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초기 현상이에요. 이건 저뿐이 아니라 이 문헌에 있는 대로 맞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초기 현상 맞고요. 그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물라다라 뿌리 차크라 회음에서 쿤달리니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각기 그 진화의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일곱 차크라에 조금씩 잠재되어 있거나 각성돼. 그 제가 그랬잖아요. 쿤달리니가 꼭그 회음부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스라에서도 깨어날 수도 있고 아주나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내 심장에서도 깨어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내가 발달된 곳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뿌리 차크라, 청굴 차크라에 쿤달리니 에너지가 모여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성욕적이에요. 막 그쪽을 막 추구해가지고 충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적인 사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이쪽으로 너무 흐르면 안 돼요.
이것을 잘, 이 에너지를, 성적 에너지, 이 충만한 에너지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김하고 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영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니뿌라, 배꼽, 부분. 태양신경총이 이제 그, 잘, 저게 된 분은 운동을 좋아해요. 제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저 굉장히 운동쟁이잖아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요가쟁이고요. 제가 뭐 자전거도 좋아하고, 뭐 굉장히 헬스 좋아하고, 저는 산 걷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굉장히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가만히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하타 심장 차크라 있는 사람들,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저 옛날에 작사가 있잖아요. 제가 골고루 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작품이 너무 많이 사람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지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압니다.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작품에 울어주시고, 또 좋아도 해주시고, 카톡, 매일 그 서비스 되고 있어서 저작권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슈다복 하고 여기 인중 아즈나 여기 3중 여기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 될수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듯합니다. 그 다음에 사하스라라 여기 백회 크라운 차크라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분들이 많이 기독교인들 많이 열리시고요. 불교인들 많이 열리시고요. 근데 저는 다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종교적이죠. 왜냐면 저는 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나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종교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그가 성적이거나 운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종교적이라면 모든 차크라가 각성되어 있는 것이며 사카모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소리예요. 저도 작은 신이에요. 개뿔. 그래도 신입니다. 저는 나는 나니까 저는 석가모니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영적 존재도 아니고 어쨌든 다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중앙 실제 각각 차크라가 각성되었을 때 꽃이 피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그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 뭐, 무슨 심상화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봅니다. 홀로그램 해요. 나 자신을. 그래서 요거 내가 심상화한다고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충만해지시고요. 그다음에 머리 중앙 차크라가 열리면 새로운 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모든 차크라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식이 열려요. 우리의 의식은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쿤달리니란 신비적이거나 잠들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며 휴면하고 있는 에너지도 아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즈나 제3의 차크라를 각성시키는 것이다.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중학교 때까지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저는 책 많이 읽고, 저도 지금 집에 책 굉장히 많아요. 제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무식해요. 어쨌든 책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지나가 발전된 사람들이에요.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축구 선수들이나 무슨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마니뿌라가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도 쿤달리니하고 무관하진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심장 차크라 발달된 거죠. 심신의 안정. 그다음에 매혹적인 남성분들이 매혹적인 아가씨가 지나가면 갑자기 막등 하고 물레나라에 충격이 와서 막 심장이 떨리면서 그 여자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 감정이 막 느껴지고 이런 것도 물레나라가 발달된 거예요.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이 에너지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음악을 하거나 시를 쓰는 사람은 아나타, 다른 차크라보다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맞죠. 제가 옛날에 작사가 했었고, 곡이 한 스물몇 개 작품 나온 거 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 기회가 되면 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시를 많이 썼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차크라가 개화되지 않은 보통 사람은 독립적이지 못하대요.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추진하거나 이렇게 그런 이제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혼자 하는 걸 조금 즐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골고루 우리가 골고루 깨워야 돼요. 그다음에
감각에 주로 의지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감각에 존속된 의식이래요. 자, 그 다음에 쿵달리니가 각성된 사람은 쥐의 영향에 따라 국부적으로 강력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처음에는 몇십 가지,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의식이 형성되며 비전이나 신비감이 느껴지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감각적 변형일 뿐입니다. 그것은 수행상이나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알아차리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건. 그 다음에 단전에 빛이 보이면 소약이라고 착각하는데 머릿속에 꽃이 피면 비전을 취하지만 이것에 취해서 동일한 감각을 반복하면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수행자의 덧없는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아까 오전에 올린 영상과 이거 제가 말하는 거라. 쫓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 그 신비적인 현상들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차크라에 대한 설명 좀 드려볼게요. 1번 차크라, 빨간색인 거다 아시죠? 빨주노 쪽파남보 올라가는 거. 일단 우리 제자님께서 좀 막혀 있는 부분만 제가 그 부분까지만 할게요. 7개를 다 하면 머리가 복잡하시니까 제자님이 수련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될 수 있게끔 막힌 것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 차크라 뭐 어딘지 아시죠? 회원부에 있는 거고 여기는 기초 근본이에요. 저기로 치면 땅입니다. 지구 땅. 그 다음에 이것은 본능이고요. 감정,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용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요. 용기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질의 기반이고요. 불을 창조하고 안정화시키고 두려움 같은 것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좀 부창조하고 이런 거 안정화하는 게좀 아직 안돼 계세요. 부창조 기반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물질계를 요리해야 된다는 걸 아직 조금 우왕좌왕하고 계신 상태고요. 그다음에 2번 차크라 어딘지 아시죠? 여기 축기 하단전 여기 복식호흡 하는 여기 하단전 여기는 성욕 성적 에너지를 가진 곳이고요. 그다음에 관용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넓은 도량의 센터예요. 그다음에 이것의 기쁨, 활력, 그다음에 창조. 자, 창조. 아래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 축기가 가면 정말 창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다음에 건강하고 생명하고 굉장히 밀접하고요. 장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 손발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축기가 좋으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세상에 없는 보약입니다. 항상 몸이 따뜻하니까 항상 세균들을 태우고 에너지고 활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오후 영상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제자님께서 3번 차크라가 조금 약간 개방이 활발하지 않으셔가지고 여기는 3번 차크라는 불입니다. 2번 차크라가 물이라면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곳이에요. 노란색이잖아요. 그다음에 사지 사각 팔 다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화력, 그 다음에 신진대사, 감정. 감정은 상당히 관장하고요. 그 자, 내가 사회적 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자, 인간과의 관계 자를 관장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의지력, 열정, 이런 것을 관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열등감이 생기고, 애구하고 싸우게 되고요. 여기가 활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통제력이 좀안 돼요. 자신이 그 감정 기폭에 대해서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정한 내면을 일깨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제자님이 내가 보기에는 1, 2번 차크라는 어느 정도 많이 발달이 올라오셨는데 이 3번 차크라가 좀 막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이 3번 차크라를 상당히 좀 활성화시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3번 차크라 활성되면 4번 차크라도 당연히 활성됩니다. 자연적으로 올라가지고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자님께서 명상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연금술사 TV, 유튜브 연금술사 TV 그분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스승님으로 여기는 분 중에 몇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자연적 발화 요가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외국적이세요. 외국적이신데, 동양적이고 외국, 인도 쪽에 걸 많이 하시거든요. 인도 명상. 근데 정말 그 어떤 분보다 그분이 해주시는 각 차크라별 수련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자님, 연금술사 TV입니다. 아셨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에고, 그다음에 통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 상태. 이것은 바로 3번 차크라가 개방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면 4번은 그냥 가슴에 충만해지고요. 목 차크라 당연히 뚫리고요. 분명히 사스라까지 나머지 위 4개 다 그대로 다 좋은 에너지 그대로 뚫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핸즈 포지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막힌 분들 우리 요가에서 이렇게 합장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올리는 건 아래서부터 끌어올려서 기운을 머리로 내뿜는 사스라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고요. 이렇게 막 하늘에서부터 나의 기운을 내려서 몸 하단까지 내리는 복을 내리는 이런 좋은 에너지를 모으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나의 안에 쌓인 불, 화 이런 것을 밖으로 내뿜어서 분출하게 열을 밖으로 내뿜는 이런 분출하게 하는 이런 핸드 포지션이거든요. 이것을 좀 명상하시기 전에 들이마시고 내쉬시면서 이걸 좀이 손끝에 마음을 담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군달리니 요가 제가 올리는 날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나무 자세, 브릭시아 자세 하고 서서 제가 이렇게 하죠. 나무 자세가 우리 그 차크라 요가에 있어서 1번 차크라거든요. 여기와 이 백회를 통해서 제가 이게 분출했다, 내렸다, 분출했다, 내렸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쿤달리니 요가가 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올리는 거 보면, 저는 그, 좀 섞어서 하고, 요즘은 다시 또 빛의 요가라 그래가지고 또 요가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들었잖아요. 제가 또 나름. 그런 단계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제자님, 이렇게 좀 많이 해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쭉, 나의 에너지 센터 통로를. 몸을 일자로 올렸다 내렸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좋은 기운 내려달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출하시고 안에 담지 마시고 그핵 같은 여러 가지 에고 감정 도끼 사기 전부 다 이렇게 내보내시고요. 또 내보냈으면 또 좋은 에너지 들여 담으시고 요걸 조금 핸즈 포지션 호흡과 함께 자주 해주시면 좋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자, 축기 강화하시고 제가 말한 우리 그 연금술사 TV 거기 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런 차크라 개방 활성 강화 좀 따라서 좀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까지 자, 사랑하시라는 거, 감사하시라는 거, 알아차림했으면 깨우쳤다는 거.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럼 즐거운 주말. 제자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너무 명상하는 것도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자연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세요. 걸으시고요. 그게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나마스테.